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자전거 튜브와 타이어 교체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고, 아, 이런 원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작업 시작할게요. 자, 자전거 바퀴를 빼려면 먼저 이 브레이크 케이블을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완전 분리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벌려서 타이어가 빠질 수 있도록 바퀴가 여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아래쪽으로 빠지는 거죠. 자, 다음은 바퀴를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풀어줘야 합니다. 양쪽에 너트 15mm 복살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립니다. 자, 어느 정도 풀면 손으로 풀려요. 이렇게 손으로 풀리고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빼준 다음에 이제 바퀴를 빼줍니다. 자, 빼주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같이 바람을 빼줘요. 바람을 모조리 빼주고 인터넷으로도 준비하셔도 되고, 자전거 점포에서 모델명이나 자전거 사이즈를 불러주면 거기에 맞게 튜브하고 타이어를 주니까 말씀 잘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 바퀴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생각처럼 빠지지 않아서 헤라 두 개로 얘도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개하고 너트를 먼저 풀어줘요. 바람을 넣으려면 여기 끝에 바람 넣는 부분 여기를 살짝 풀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음에 펌프에는 툴을 꽂아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튜브 사이에다가 꼬이지 않도록
바람 넣는 부분 이렇게 있죠? 여기하고 주부하고 이렇게 타이어를 껴주면 되겠죠? 난이도 높은 곳이 한 요 정도 30-40cm 정도 이 부분이 가장 땡땡하기 때문에 손을 끼지 않도록 손가락 끼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밀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좀 어렵게 들어갔는데 손을 꽂아주고 일단 임시로 걸어주고요. 이제는 자전거에 장착을 하는데 타이어의 방향을 잘 맞추고 휠에다 자전거에다가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락 워셔를 먼저 넣어주고요. 바퀴가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워셔를 한번 더 꽂아주고 그 다음에 너트로 잠가주시면 돼요. 최대한 손으로 잠글 수 있는 만큼 잠가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락을 먼저 껴주고 워서 껴주고 그 다음에 너트 잠가주고 최대한 손으로 잠글 수 있는 만큼 잠그시고 잠가주면 됩니다. 잠글 때는 시계 방향 바퀴 장착이 다 완료가 됐으면 브레이크를 원상태로 해줘야겠죠? 브레이크 케이블을 최대한 손으로 오므려주고 그 다음에 이 와이어가 걸리도록 하고 딱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자 이렇게 잘 조여지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바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뒷바퀴도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교체하기 앞서 브레이크 케이블을 빼주고 완전히 벌려줘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뒷바퀴도 풀어줘야겠죠? 똑같은 라쳇 핸들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너트를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풀렸고요. 원러닝도 풀렸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풀릴 때까지 풀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손으로 풀으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에서 나온 너트와 워셔 잘 한쪽씩 잘 놔두세요. 기어 쪽에서 나온 부품도 잘 놔두시고요. 체인을 빼줘야겠죠? 자,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몸체는 잘 넘어지지 않도록 자,
자, 뒷바퀴도 똑같이 앞바퀴처럼. 바람을 빼줘요. 바람을 모조리 빼주고, 타이어를 분리할 때 하고, 마지막에 완벽하게 끼울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마개하고 너트를 풀어주세요. 튜브 2를 꽂아준 다음에 그러면 튜브를 타이어 안쪽에다가 넣어줍니다. 들어갔으면 아까와 똑같이 튜브 바람 넣는 구멍에다가 튜브 입구를 넣어주고요. 끼기가 힘드니까 마지막은 한쪽씩, 양쪽으로만 안 들어가거든요. 한쪽씩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일단 반대쪽은 안 켜진 상태거든요. 잘 들어갔으면 한 번씩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완료가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 기어 마지막 가이드가 깨졌어요. 사각으로. 이건 없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제거를 하겠습니다. 오셔 끼고